제가 이제 구리 선관위에서 찍은 동영상이 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메일을 보냈잖아요. 네네. 내한테 허락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그 구리 선관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 대표가 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 문제에 들어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구리 선관위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으시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싶습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감명을 받았습니다. 화도 났지만 이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감동을 받았냐면 그 우붕이라고 하는 그 어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우붕이 그 DC 인사이드의 우한 갤러리.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그게 처음 본 날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 수줍음도 많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뭐 해달라고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불평도 안 하고 그런데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몇 명은 잠도 안 자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 사람들 지금 이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는 그 일반인들이 강탈당하고 있는 그 가치, 그 자유라는 가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린 어떻게 보면 뭐 청년이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를 표현하려고 그 감동적인 모습, 그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뮤직 그 이제 MV라고 해서 뮤직비디오처럼 네,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지만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거는 아마 나중에 되돌이켜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날. 그리고 그들은 아마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놓칠 뻔했던 이거 놓치면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로 재판부에서 이거를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아직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밝혀질 내용입니다. 우한 갤러리 며칠 전에 그 1인 시위할 때도 그 우한 갤러리 청년이 와서 네. 공 박사님 그거 1인 시위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내가 가서 촬영을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 그거 봤습니다. 종이의 TV. 예. 예, 예. 그 고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나는 뭐 그날 그 밥 먹다 그냥 보내기가 그거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밥을 좀 먹고 같이 헤어지는데 밥 먹는 중에 잠시 길거리 나가서 인터뷰 몇 장, 잠시 하자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참 그런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우리가 젊은 청년 시절에는 항상 나라가 항상 앞이 늘 열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내가 미안한 마음이다. 네. 그게 참 내가 책임을 전부는 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성세대로서 앞이 안 보이는 시대를 이렇게 청년들한테 물려주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딱하냐. 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방송을 찍으면서 민통성 내에 그 마을 두 개에 관련된 것도 우한 갤러리 청년이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산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네, 네. 3.5배, 4.5배 늘어났더구먼. 네, 군내면은 예. 3.5배고, 뭐, 진동매는 무슨 4.5배고. 네, 맞습니다. 뭐, 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가 이렇게 올려놨냐. 그리고 그 청년은 그냥 밑에다가,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범죄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열정을 들여가지고, 인구수부터 시작해 그걸 그렇게 올려주니, 참 우한 갤러리 가서 가끔 나도 감동을 많이 받죠. 네, 아주 그 대단합니다. 정보력이. 정보력이. 예, 정보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참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네. 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구리 선관위 건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청년들 블랙 시위 네. 이런 문제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많은 분들께서 연락이 이제 오세요. 이제 많이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그 이제 한 가지 문제로 꼽는 것이 이 조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한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젊은 우한 자기들만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시글에 글을 쓸 때는 제목에다가 유튜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라든지 이제 마치 광고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는다. 블랙시위에서 만나도 일종의 그런 룰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정보만을 다루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20대 또 뭐 30대 일부 30대 또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직력에 굉장히 초점을 두기 때문에 딱딱딱딱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는 그 조직력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이 또 이 지금 또 20대들은 또 저희 때랑은 제가 30대거든요. 근데 저희 또 30대랑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이들을 만약에 가두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그룹은 해산이 된다. 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지 아니면 누가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건지는 사람들은 보면은 보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요런 그 가면을 굳이 그것도 쓴 것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 가면을 쓰면 이 블랙 시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 혁명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누구의 꼭 명령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자리를 주고 누가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면을 쓰고 시위 나가면 그 사람이 혁명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그 20대와 40대, 50대 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믿어주신다면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20대, 30대 저를 포함한 이 젊은 세대를 만약에 믿어주신다면 아마 이 젊은 세대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아마 정말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줄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있죠. 네. 나는 잘 모르겠어. 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옳은 건지. 네. 그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그 청년들한테 조직력을 강화라든지 네. 이런 거가 옳은 어드바이스인지 잘 모르겠어. 아, 잘 모르시겠다. 네, 그래서 나는 안 해요. 아, 예, 예. 나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시죠. 그 살아가면서 어떤 같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 가끔 이렇게 직장 초년에 상사로 만났던 분들이 이게 이 조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네. 나이가 들어도. 네. 맞습니다. 그거 나는 그런 거 내 같으면 안 하거든.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지. 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그건 그 시대에 맞았는지 모르겠어. 네. 근데 지금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어. 네. 어쩌면 또 맞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 안 하는 게, 뭐, 가볍게는 의견을 던져볼 수 있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만,
선택은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또, 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시고, 이, 그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이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우파들을 어떻게든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떻게든 좀 키워보려고, 그런 이제 뭐 강압적인 것은 아닌데, 그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 뭐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좀 이렇게 앞서가니까 좀 아주 신생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링크를 시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검색 이렇게 조슈아 씨도 검색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건 의무라고 보니까. 네. 그런 본인들이 해야 될 선택이 아니고 네. 그런 걸 느끼셨으니까 굉장히 다행이네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참전하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거를 걸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임하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자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걱정하거나 딴 생각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워낙 거대 세력이고 워낙 거대 세력이죠. 이거는 뭐 사실 누구나 아는 겁니다. 누구나 알죠. 네. 이건 분명히 재판부로 넘어가도 대법원에서 절대로 이거를 밝히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갑제, 조갑제.com의 조갑제 대표가 그런 영상 칼럼을 썼더라고요. 재검표를 하는 순간,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서운, 그분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예. 물론 설령 예를 들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하죠. 네. 참 나이를 잘 먹어야 되겠구나. 네. 정말 참 내가 반면 교사죠. 네. 정말 나이를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아오더라도, 야, 저거는 저렇게는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게 아무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경험적으로, 뭐 정규재 주필도 그렇고요, 조갑재 대표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글도 좀 쓴다고 했고, 그런 일반인들보다는 분명히 더 그런 학식을 갖춘 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을 동일시 시키는 바람에 자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지식이나 정보가 틀린 것이 마치 자기가 거부를 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의견과 자신을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 자기 지성이라는 자신의 의견이라는 자신의 주장이라는 것이 사유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의 일종의 결과물이니까 자기 사유하고 자기하고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새로운 증거가 입력이 되면은 그 회군할 수도 있고 네. 또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굳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지식의 양이라든지 인지 구조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판단도 계속 틀리잖아요. 네. 나이를 먹어서 네. 경험이 축적되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믿는 거 주장하는 것도 계속해서 회의를 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틀릴 수가 있으면 방향선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참 강한 편이거든요. 예. 그 자기가 잘난 게 없잖아요. 뭐가 잘났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거가 그냥 큰 한강에 그냥 떠 있는 이력 편조하고 같은 건데. 네. 그렇게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이나 그냥 대본 쓰지 않고 그냥 떠들었던 게 뭘 그렇게 잘났냐. 네. 결국은 사회주의라는 것도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적 교만에 의해서 추락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란 것도 간섭할 때 안 할 때를 다 간섭해가지고 그게 다 지적 오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네. 난장판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모든 종류 연결망들이 다 망치를 제가 다 끊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겸손도 중요하지만 지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겸손함이라는 거가.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극이나 슬픔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회주의 몰라 하는 걸 보면서 다 못 배우냐, 야. 그러니까, 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회라는 것이 선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고, 올바름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짐승세계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짐승세계하고 인간세계가 그냥 선도 없고, 그냥, 응? 정의도 없고, 그냥,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삶이 꾸려가지? 내가 슬퍼하는 건 그런 거죠. 이번 부정선거 그 행위도 행위지만, 네. 응? 이것까지 손을 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손을 대면 앞으로 뭘 못하겠냐, 야.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분노를 가지는 것이, 그게 정치인도 그런 데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음에 내 정치적 경력이 손상되니까 그거는 손 못 대겠다. 그건 아니지. 아, 그건. 그러니까 정말 짐승도. 짐승이지. 네,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사실은. 짐승도 자기한테 잘해준 주인은 안 뭅니다. 충성을 합니다, 충성. 옳은 일은 아니잖아, 네. 옳은 일. 예. 옳은 일이 아닌 거가 발생할 가능성,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가능성이 노후하니까, 그 옳은 일이지 않은 일이 발생한 이유를 대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입을 닥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고집만 세지고, 네. 조금 잘못하면은, 얼마 전에 80대 때는 어른 만나가지고 대화했더만, 나이 먹으면 똥고집이 되지. 그분이 입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조심 안 하면 그냥 고집 불통이 되니. 항상 좀 열리고, 낮추고, 배우고, 채우고. 그래도 공 박사님을 보면 꼭 나이가 든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네요. 그게. 가능하죠, 사람이. 예, 계속 머리를 쓰고, 계속 열린 생각을 갖고. 그 감탄을 잘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백소스 네. 보고, 야 네.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응? 꼭 같은 걸 찍어도 어떻게 이렇게 스피디하게, 저렇게 경쾌하게 만드냐. 네. 난 구리 저 시위 장면을 찍은 걸 보면서 그냥 일종의, 그게 한 3분도 안 되는 영상이야. 예, 예. 그렇지만 엄청나게 그렇게 영어로 하면 이모이션을 한 거지. 네. 감동적이고 좀 선동적인 거야. 맞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